교수님, 예. 오늘 녹화하는 내내 이렇게 뭔가 좋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거. 예, 연녀석, 연녀석. 어. 이게 나이마라는 나이마? 네, 천연 아로마 제품인데요. 저는 진짜 이거 차에서 쓰고 있어요. 저희 이렇게 컵홀더 놓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꽂아서. 하면 차에 딱 타면 하, 뭔가 전 숲속의 온기 묻어서 좋아요. 이거 우리 미리 받았잖아요. 네. 어, 나는 이거 우리 집. 집에서 내 방에다 놓고 사용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 완화라든지 긴장 완화, 안정감 있고 어떤 냄새가 향긋하니까 방에 들어가면 굉장히 기분은 좋습니다. 요즘에 아로마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로마가 이게 성분들이 화학 성분들이 많이 섞였는데 얘는 천연 아로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가 이게 천연 오일이라는 거죠? 네. 독일에 본사가 있다고 하고요. 안정성, 퀄리티 이거 다 보장된다고 하기 때문에 네, 비싸잖아요. 원래 독일게. 네, 지금 저렴하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제품 하면 되게 제품은 좋은데 비싸다는 아, 좀 인식이 있잖아요. 교수님 내 말 안 듣고 계세요? 진짜 향긋하네. 이게 방향제는 냄새를 딱 덮는 기능만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냄새 제거 후에 그 제거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네. 제거한 이후에 이제 본인 고유의 향을 계속 그 피워 올려준다. 그러니까 좀 내용이 좀 다르죠. 여러분, 제가 재밌는 마술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구멍을 막고 있으면 어이구! 오, 깜짝이야. 이렇게 빡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그, 네. 아, 그 약을 오일을 갈아낄 때, 갈아낄 네. 때 사용하는 얘가 얘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거 위에 요거 제거하시고 여기다 끼우시고 이렇게 누면 얘가 구멍이 있거든요. 구멍을 막아주면 얘가 톡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톡 튀어 올라온다. 요 조그만한 게 엄청 세요, 교수님. 여기 분사가 3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근데 하루에 2시간 기준으로 3단계가 15초 분사, 15초마다 분사예요. 60초 분사, 그다음에 120초 분사가 있는데요. 15초 분사로 해놓으면 6개월을 쓰고요. 제가 조그만 거 하나에 6개월을 네. 쓴다. 15초짜리 2시간을 쓰면. 그리고 여러분 이제 차량에서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동할 때만 켜놓기 때문에 더 오래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60초 분사 같은 경우는요. 3개월 정도 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차에서 오래 지내시는 분들은 좀 더 짧게 쓰고요. 아니면 짧게 있는 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튼튼하고요. 네. 굉장히 튼튼해요. 네. 튼튼하고 흉기로 쓰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네. 저렴하고 이 정도면 뭐 향도 좋고 네. 집에 하나씩 둘만 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분명히. 네. 이게 분사되는 시간이랑 이렇게 것도 다 조절이 되고요. 시간 다 돼 있죠. 예. 네. 그 차량용 그 USB에다 꽂아가지고 충전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용하시는데 되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에 진짜 싹 들어가요. 효용성도 좋고요. 공기청정까지 되니까 일석이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댓글 상단에 고정 댓글로 홈페이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요. 그거 좀 들어가셔서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향기와 함께 네, 차량 집에서 항상 아로마 즐기시길 바랍니다. 중요 사건입니다. 아, 이거 분노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인데요. 네, 맞아요. 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사건입니다. 아, 이거 수사,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사 잘한 사건이에요. 이거. 네. 일단 첫 번째 사건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5월 24일, 네. 이른 아침. 네. 학교 그 아마 초등학교 인근에. 네, 그 인근인 것 같아요. 네. 한적한 곳에 흰색 차량이 이렇게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누구를 기다리는 듯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그때 주변을 서성이다가 마침 학교 가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발견하고 가서 말을 겁니다. 학생 너 이 학교 다니니? 이렇게 물어봤죠. 네. 잘 됐다 야. 여기 지금 양호 선생님한테 이불 갖다 줘야 되는데 네가 좀 도와줄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 네. 애들 금방 듣죠 이거. 그렇죠. 아, 네, 그럴게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저 고맙다, 야. 이불이 차 안에 있으니까 나랑 좀 같이 가자. 그래서 여학생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학생을 차 안쪽 차까지 유인한 후에요. 차 문을 열고 바로 아이를
차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밀어넣자마자 이놈이 예, 소리 지르면 너 죽는다. 위협하고 이제 차를 끌고 그 인근에 있는 공터로 가서 성폭행한 겁니다. 하여튼 이거 뭐 계속 진행하겠지만 제목부터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사건이거든요. 네. 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새끼들은 이거 사람 새끼 아니에요. 이거 다 진짜 미국 같으면 그냥 기본이 그냥 200년 300년이잖아요.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 말이에요. 이게 사람입니까? 어린애들 상상만 해도 이쁘잖아요. 쳐 죽일 놈의 새끼. 이게 1차 범행이에요. 네. 그래서 당일날 인천 서부서에 이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은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 당연히 그 근처에서 CCTV 수사하겠죠. 근데 이게 2006년도다 보니까요. 네. 그 화질 자체가 선명하지도 않고 그래서 당장 그 차량의 뭐 번호 같은 경우가 좀 특정이 안 됐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뿌옇게 이 용의자의 모습과 차량은 찍힌 거예요. 네. 그러면 적어도 거기서 차종하고 용의자의 외관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차량 넘버는 이제 확인 못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수사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죠. 이게 남바가 정확하게 딱 나오면 특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뭐 좀 더디게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던 중 11일이 지나고 나서 6월 4일입니다. 예. 인천 계양서에 또 유사 사건이 발생해요. 아, 이것도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이죠? 네. 근데 이제 아이한테 진술을 받아보겠죠. 어떻게 생겼니? 어떻게 아저씨가 데리고 가니? 라고 하니까 앞에 일어났던 그 사건과 뭐 용의자의 얼굴 특징도 비슷하고 수법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거 좀 1차 5월 24일 날 한 놈이 6월 4일 날 또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이거 이때부터 이제 큰일 났을 거예요, 이거 지금. 저 용의자 모습하고 차량 모습은 찍혔는데 아직 잡지도 못하고. 근데 6월 4일 날 그럼 자, 1차가 5월 24일. 네. 그다음에 2차가 6월 4일. 네. 또 나죠. 4일 뒤입니다. 6월 8일. 예. 네. 그리고 나서 또 12일 뒤 6월 20일. 또 13일 뒤인 7월 3일. 야, 이따라 와. 5월 24일. 6월 4일. 6월 4일, 6월 8일, 8일 6월 20일, 20일, 7월 3일. 아직 범인 잡지도 못하고 수사 중에 있는데 거포 다섯 건이 막 터진 거네요. 네. 이러면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이제 광역 수사대가 하는. 근데 내가 볼 때 이것도 늦었어요. 이거 두 번째 정도 사건 발생했을 때 광역 수사대 달라붙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딱 보면은 이건 수법 범죄거든요. 하는 놈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멈추지 못하는 놈이고. 그래서 다섯 건이 일어나니까 인천지방청에서 7월 10일 날 동일범소행으로 이제 추정하고 연쇄성폭행으로 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광수대 강력 2팀, 그때는 2반이에요. 강력 2반으로 이제 전담반 편성한 겁니다. 네. 그리고 광수대에서 전담반이 되지만 각 경찰서 발생했던 각 경찰서에도 그렇죠. 역할을 분담을 해주는데요. 예. 일단 사건 발생소였던 인천 계양과 서부서에서는 동일수법 전과자들하고 그 지역의 우범자 수사해라. 어차피 해야 돼요, 이거. 네. 예. 강력 2반, 광수대 강력 2반은 이제 용의 차량 수사하는 거죠. 네. 사실 여기서 제일 기댈 건 이거예요. 흐릿하지만 남반은 안 나왔지만 번호판은 안 나왔지만 흐릿해도 차종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용의 차량에 집중 수사하는 건 광수대에서 붙는 건 맞아요. 네. 뭐 성혜석 반장하고 강윤아 형사가 이제 그 집중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차량은 일단은 이제 뭐 K 자동차라고 할게요. 네. K 하면 다 알겠다만은 하여튼 K 자동차 생산한 거고 에이 뭐 얘기할 것도 없네. 카니발이 나왔는데 뭐 흰색 카니발입니다. 예. 네. 흰색 카니발인데 이 차가 특징이 있어요. 네. 지붕에 썬루프. 썬루프가 있어요. 그다음에 화물 싣는 썬루프. 그러니까 네. 화물 싣는 루프백 있죠. 루프백. 네. 그거까지 올려져 장착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징은 확실히 있는 카니발이에요. 흰색. 네. 예, 이건 달라붙을 만하죠. 아, 근데 그게 그래도 특정해도 쉬운 건 아니에요. 아, 절대 쉬운 거 아니죠. 근데 더 좋은 특징이 있었던 게 앞쪽에요. 뭐 디지털. 아, 이게 뭐냐면 뭐예요? 인터쿨러 말하는 건데 네. 차 앞에 이 본넷 있죠. 네. 본넷 있는데 중간 정도에 인터쿨러 장치가 돼 있는 거예요. 안에서 기화 연기 같은 거 뽑아내는. 아. 그 인터쿨러 차량 그 디지털 그 차량 연소를 돕는 이 그 인터쿨러가 장착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징이 많은 차예요. 지붕 있는 썬루프 있고 그 위에다가는 저 화물 루프백 화물 실는 루프백 설치하고
그다음에 차량 그 본닛 부분 중간에 인터쿨러 설치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차량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방법 없거든요. 경찰이 이게 좀 상당히 좀 저 힘든 수사가 되겠지만 회사 찾아가야 돼요. 네. 아, 기아죠, 그죠? 예, 기아입니다. 네. 기아 회사 출고 현황 파악해야 돼요. 네. 출고 현황 나와야 돼요, 이거. 출고 현황. 그럼 이거 깝깝하죠. 이거 무지하게 힘들 겁니다. 네, 일단 확인된 차량만 19,000대래요. 19,000대 그죠? 그 네. 출고 현황을 뽑으니까. 네, 아마 이 앞에 인터쿨러는 아마 본인이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루프라든지 뭐 루프백 같은 경우는 이제 장착되어 있는 거 찾아보니까 6,270대. 그러니까 19,000대 정도의 카니발 중에서 네. 이제 출고 현황 따져가지고 그래서 19,000대를 뽑고 19,000대 중에서 썬루프하고 루프백 있는 차만 또 뽑은 거예요. 네. 그게 6,270대. 그러면 이제 6,270대 다 확인해야지 하나. 와. 6,270대 다 와야 돼. 네. 그리고 이제 그 차량 수사를 또 하고 있는데 또 범행 후에 피해자를 그러니까 납치했던 장소에서 다시 공원이나 그 어디 일정 장소로 이동한 후에 다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네, 성폭행하고 나서 아이들을 태웠던 장소에 또 내려줘요. 애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범인 새끼가 납치한 장소에서 공터로 옮금지기고 네. 공터에서 성폭행하고 다시 납치한 장소로 데려다주는 특징을 보였어요. 요거는 범인 입장, 범인의 어떤 그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특징점을 경찰이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태운 지점으로 다시 내려줬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면 이 CCTV 또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 네. 갈 때 올 때 CCTV들을 계속 확인을 하다 보니까 CCTV에 찍힌 게 나오죠 이제 차. 네, 차의 특징 중에 또 하나 특징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후미등인데요. 저 이거는 정말 저도 생각을 못 해봤던 거거든요. 아 이제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아까 수사 대상 차량 19,000대 뽑았다고 그랬죠. 19,000대. 네, 네. 거기에서 썬루프하고 루프백이 있는 게 6,270대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그 6,270대를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는 거 이거 뒤지게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몇 년이 갈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다가 나중에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6,270대 중에서도 특징점을 찾아가지고 또 줄여야 돼요. 네. 그 줄이는데 어떤 게 유효하냐면 요놈이 범행 납치해서 범행하고 다시 데려다 주는 과정에 이제 그 CCTV가 아무래도 왔다 갔다 이동 거리가 있으면 CCTV에 찍힐 확률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CCTV를 분석하다 보니까 번호판은 안 보이지만 후미등은 보이는 거예요. 후미등. 그러니까 갔다가 오는 와중에 밤이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으니까 이게 등이 켜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후미등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미등을 가지고 몇 년도 생산된 차량인가를 경찰이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량 뒤쪽 그 후미등을 가지고 따지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그 카니발이 후미등이 연도별로 다 달라요. 저 처음 달라. 알았어요. 이건 경찰이 이제 그 제조회사에다가 물어봐서 하는 거예요. 아. 어차피 후미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승용차 같은 경우는 빨간 거 아니면 흰 거 이렇게 구분되어 있나요? 빨간 네. 거, 흰 거? 네. 근데 카니발은요. 적색, 흰색, 적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를테면 위에 이런 통 하나인데 위에는 상단은 적색, 적색, 가운데 흰색, 밑에는 적색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흰색, 흰색, 적색도 있고 뭐 이래요. 3등분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는데 이게 카니발이 1997년도 이제 있더라고요. 그건 네. 보니까 적색, 흰색, 적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2001년도부터 생산된 거는요 적적 흰색이에요. 네. 적적 흰. 그다음에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생산된 거는 적색 흰색 적색 다시 또 바뀌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발견된 게 바로 적적 흰이에요. 네. 적적 흰. 그러면은 2001년 9월부터 2002년 9월 이전까지 출고된 거예요. 네. 그래서 6,270대 이제 그 이거를 단종될 때까지 이제 해가지고 네. 출고한 차를 줄이니까
아까 6,270대였죠? 네. 그 중에서 1,558대가 됐어요. 아, 그래도 한. 무지하게 줄인 거죠. 한 5분의 1로 줄은 거네요. 그렇죠, 이게. 네. 요거 뭐 너무 우리 구독자님들 자세히 알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그 자동차 특징점으로 잡아서 우리가 차량을 줄였다. 사실 이거 차감 못했으면 진짜 6천 몇 대 다 해야 되거든요. 다 까야 돼. 그럼 몇 년 걸릴지도 몰라. 네. 내가 볼 때는 지금 남은 1,558대 있잖아요. 1,558대도 이거 하려면 솔직히 한 1년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차주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다 조사해야 다 돼요. 다 해야 돼요. 빌려줬던 사람까지 네. 조사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1,558대로 6,270대에서 줄이면서 형사들 기뻤을 거예요. 6,270대인데 후미등 덕분에 1,558대로 줄었잖아요. 그건 어디예요? 자, 이때부터는 이제 1,558대 용의자 전수 조사예요. 네. 한 대 한 대 이제 차주 가족 사항 다 확인해야 돼요. 일단은 1,558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 차의 차주 인적 사항 다 뽑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차주의 가족 등분을 뽑아가지고 가족들 중에 운전할 만한 사람 또 다 뽑아요. 그렇게 해서 그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또 인터쿨러를 설치했다고 하니까 혹시 외형에 대한 수리가 있었냐 확인하고요. 또 가족 중에서도 사진들 다 뽑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CCTV에 나온 사람과 유사. 흐릿하게 나온 CCTV 나온 사람 얼굴 있잖아요. 네. 겉모습하고. 1,558대의 운전자, 그다음에 운전자 그의 가족들 중에 운전할 만한 사람을 사진을 다 뽑아가지고 그 CCTV에 나온 처음 범행할 때 나온 그 용의자하고 그 태를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 하나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어쨌든 이건 수사가 좀 길어질 거다 사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1,558대 중에요. 네. 870대는 서울, 경기, 인천. 집중돼 있네요. 네. 서울 1,558대 중에 870대면 거의 절반이네요. 네네네. 네, 네. 절반은 서울, 경기, 인천. 그 이외에 뭐 나머지는 부천, 뭐 이제 나머지는 다른 동네겠죠. 네. 그런데 870대 서울, 경기, 인천 여기하고 여기 또 수사하면서 연관 짓는 게 있어요. 경찰들이. 범행 장소하고 또 따져봐요. 맞아요. 발생 장소 있잖아요. 그 발생 장소가 일어난 곳이 어느 도로하고 인접했는지를 경찰들이 따져요. 맞아요. 이게 본인들이 어쨌든 갈 수 있을 만한 그렇죠. 이동이 용이해야 되잖아요. 용이해야 되니까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인접 도로가 어디로 통해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 지역들도 사실 다 조사해서 그 지역에 있는 차량도 사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6,270대에서 1,558대 줄였죠. 네. 1,558대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 쪽 네. 범행이 발생한 장소 기준으로 보면은 870대예요. 그 870대가 이제 집중 저 수사 대상이 되겠죠. 네. 근데 내가 보니까 범행이 발생한 장소가 전부 다 그 일곱 건 찝어 보니까 외곽 순환도로하고 인접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서울 경기 인천 쪽이 아주 농후하죠. 네. 경찰은 이제 그렇게 좀 봐. 그러면 외곽 순환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도시를 따져야 돼요. 또 도시를 다 뽑아야 돼요. 그래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 870대 중에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 일용의자가 돼요. 네. 그 봤더니 자 외곽 순환도로하고 인접한 데가 부천, 네. 인천에서 났잖아요. 네. 그다음에 일산, 또 김포, 고양, 네. 시흥, 안산, 인천, 서울 신월동, 그다음에 양천 지역. 네. 요 지역이 우선순위예요. 네. 870대 뽑은 데서 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 1순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다 끝나고 나면 어차피 저 전국으로 가야 되겠지만은요. 교수님, 근데 사실 이게 뭐 870대 정도 줄였다고 해서 우선순위에도 한 500대 정도 될 텐데 그러면 하루에 형사들이 몇 대 정도나 조사할 수 있어요? 이거 저도 이런 수사 해봤거든요. 공치는 날이 많고요. 예, 네, 공치는 날 많습니다. 왜 공치는 날이 많냐면 어렵게 찾아가는데 이사를 했어 지방으로. 그러니까 이럴 때면 부천으로 나와가지고 부천으로 갔어. 네, 네. 부천 갔더니 한 이틀 전에 부산으로 이사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 부산으로 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공치는 날도 있고 운 좋으면 이런 경우에 한 대나 두 대예요. 아... 한 대나 두 대.
이 수사 이건 거의 원시적인 수사라요. 무지하게 힘듭니다 이거. 그런데 이제 고마운 거 있어요. 이런 거 하다 보면 고마운 게 뭐였냐면 고장 나갖고 그 범행 그 났던 시간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때 고장 나갖고 차고에 들어가 백해 있는 차 몇 대 나와요. 아 그럼 그건 털어버리면 되니까 아... 그건 굉장히 고맙죠. 아 그건 털으면 무지하게 고맙죠. 차가 아프니까 고맙구나. 네. 그리고 이제 문 좋으면 한 열 대까지 할 수 있어요. 그냥 갈 때마다 탁탁 있어. 아 운 좋은 팀은 그렇게. 아 오늘 우리 일곱 건 했어 막 이러고 들어온다고. 아. 저녁에 들어올 때 기분 좋아. 근데 갔더니 저 황 잡았다고 이제 우리말로 하는데 이사가 버렸어. 그것도 지방도 먼 데로. 우리 오늘 황 잡았어. 오늘 공 쳤어.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연고지에 이 차고 연고지에 가면 차주는 이미 지방에 가 있는 경우 많으니까 조금 지방까지 가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소지는 거기 산다고 쳐요. 근데 갔더니 그 사람이 일하는 데는 저 지방이래요. 그럼 지방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하다 보니까 천 대까지 넘겼는데도 이 사건 수사 소득이 없었대요. 아니 1558대에서 천 대까지 갔는데도 리스트 천 대까지 갔는데도 네. 소득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일산 뭐 김포 고향 여기 있는 870대 다 까고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던 와중에 네. 수사를 하던 와중에 8월 10일 날까지 네. 계속 사건이 발생해요. 11건 발생했는데 미신고 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미신고 건 이거 찾아내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 미신고 건을 다시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미신고 건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언론에서 난리 났지. 네. 이미 7건도 경찰이 지금 차량 찾느라고 저 나름대로 뺑이 치고 있지만 못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막 7건 이후에 5건이 더, 4건이 더 나와서 11건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러니까 언론에서 8월 21일을 기해서 이제 언론부터 시작해요. TV, 신문, 대서특필되고, 그 TV 대담 프로, 이거 전 기억이 나요. 대담 프로에 저 이 전문가라는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소화기호증 관련돼서. 누구누구 나왔는지 내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방송 보면서 아유, 하고 있네, 그랬는데 사실은.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 그 방송 막 나와가지고 소화기호증 토론 막 했어요. 웃기더라고요. 이 범인 검거하러 하는데 무슨 소화기호증 토론하고 있어요. 하여튼 시끌시끌했어요. 그러면서 뭐 뻔하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무능한 경찰. 맞죠? 무능하긴 무능하죠. 그건 그렇게 11건이 발생할 때까지 못 잡고 있으니까.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뭐 형사들 죽을 맛이죠 이거. 두 대 남겨놓을 때까지 예. 특정이 안 됐습니다. 이럴 때 진짜 형사들 이렇게 엿 같은 경우도 진짜 드물어요. 솔직히 보통은 진짜 중간 정도 되면 네, 처음에 나오고 운 좋으면 첫 바닥에 그냥 걸리는 수도 있는데 정말 재수가 더럽게 없어야 마지막까지 가거든요. 1558대를 올려놨는데 머리 쓴다고 또 수도권 인접지역 따져갖고 외곽순환도 인접지역 따져갖고 870대 선정해놓고 여기서 나올 거야 했는데 그거 꽝 잡았어. 네. 그래서 다 할 수 없이 1558대로 다 가고 있는데 1556대까지 갔는데도 안 나왔어. 이때 아마 거의 절벽이었을 거예요, 형사들. 야, 씨. 이제 두 대 남았는데 두 대 남은 데서 안 나오면 이 수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물 건너 간 거죠. 이거 물 건너 가는 거죠. 남은 건 두 대예요, 이제. 아마 이때 잠 안 왔을 겁니다, 형사들. 잠자면 사람 새끼 아니죠. 근데 진짜 극적입니다. 이 두 대 중에 한 대가 대포 차량이에요. 네. 이제 두 대 남았는데 그 두 대 중에 한 대가 대포차예요. 대포차. 와 이때 형사들 진짜 소름이 확 끼쳤을 것 같아요. 9월 8일 날 대포 차량 실제 소유주 찾았어요. 의정부에 사는. 예, 의정부 사실 외곽순환도로랑 거리가 멀어요. 저 의정부니까. 그럼요. 아 근데 지금은 이제 외곽순환도로 연결됐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당시는 의정부는 아니었잖아요. 네. 맞아요. 대포 차량 실제 소유주가 의정부 사는 A씨가 딱 나왔어요. 네. 그래 갔더니 또 이 사람도 무단전출자예요. 아, 그러면 일단 신고 없이 그냥 전출해버린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 또 무단전주자인데 어떻게든 찾았습니다. 수소문 해가지고 다리 건너서 여기서도 며칠 걸렸을 거예요. 그랬더니 네. A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 C한테 C라는 사람한테 5월 22일 날 400만 원 주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 차. 그러면 이제 거의 C가 범인일 것 같아요. 의정부에 사연은 A씨가 나왔죠. 네. A씨가 나오면
이 A 씨가 그 실제 범인인지 여부를 일단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겠어요? 무인 단속 카메라 단속 사실 분석을 해요. 네. 무인 이제 네. 혹시 뭐 주정차 위반, 속도 위반 걸린 게 있나 다 뽑거든요. 네. 그거하고 A 씨하고도 대조를 해요. 네. 그랬더니 그 하려고 봤더니 A 씨 이전에 실제 소유자는 B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 사람이 대포차 운행하고 실제로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B가 하나 나와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A는 단속 그 딱지 끊고 뭐 한 거 하고 A하고 얼굴 대조해 봤는데 A는 아닌 거 맞아요. 네. A는 털어. 근데 그 이전에 A씨가 사기 이전에 B라는 사람으로부터 샀다는 게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 그 B라는 사람도 또 그 경찰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B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지금 이 CCTV에 당신 잡혔다. 근데 당신 범죄랑 연루가 돼 있다. 그랬더니 그리고 아마 그 범행 당시에 우리가 흐릿하게 나왔던 그 범죄할 때 사진이 있잖아요. 그걸 아마 B한테 보여줬나 봐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을 의정부 사는 거는 쉽게 찾았죠. 네. 무단전출한 사람인데 건너가서 찾았어요. 찾아가고 당신 2차 어디서 났어. 그러다 B라는 사람한테 샀어요. 네. B라는 사람한테 샀는데 그 대포차기 때문에 이건 위법이에요. 애초부터. B라는 사람한테 샀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이제 C는 빼고 가자고요. 그러면 A한테 얘기 들 그럼 A가 범인인지는 딱지 같은 거 끄는 걸로 봤더니 아니야. 네. B한테 샀어. 그럼 B가 용의자잖아. 네, 네. B 찾아갔어요. B 찾아가서 너 5월 24일 첫 범행이 있었던 날이 5월 24일이잖아요. 네, 네. 너 5월 24일 날 이제 그 촬영된 CCTV하고 동영상을 B한테 보여줘요. 네. 그리고 가서 보니까 B는 아니야. 외관이. 얼굴이 다른 거죠. 에이. 그래서 B한테 동영상 보여줘요. 이거 이 차는 분명히 이 차로 범행한 거 맞는데 네. 요 당신은 아닌데 그러면 누구한테 줬었어 이 차?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거 C. 네. C라는 사람 김씨래요. 그 C라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럼 B와 C는 아는 사이였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랬더니 아, 이 사람 김땡땡이에요. 라고 하면서 하나 또 팁도 줘요. 이 사람 이 상박부에 문신 있는데. 그렇게 그 제보를 줘요. 네. 그러면 이 김씨 그 심스죠 그때는. 네. 심스 프로그램 수사 자료 분석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수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피의자 조사할 때 그 저희가 쓰던 그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인데요. 그 심스 이름하고 특징하고를 넣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따다다다다닥 나와요. 뭘 나오죠? 2000년 10월 24일에 그 서울 용산에서 이 그러니까 아이들 상대로 했던 성폭행과 맞아요. 유사했던 유사 성폭행이죠. 그걸로 구속됐어요. 그랬다가 네. 5월 28일 날 작년 지난 그러니까 2006년 그럼 이 새끼 한 6년 살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미성년자 강간 사건으로 구속됐던 놈이에요. 그럼 수법이 똑같잖아요. 5월 28일자로 출소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출소하고 나서 16일 만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C가 범인이라면. 네. 그래서 이놈 이제 이거 아마 경찰이 유사 범죄 이거는 수법 범죄잖아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하는 새끼들은 아까 말씀드린 좀 소아기우증 성향을 보이는 건 맞아요. 네. 거기에다가 하는 놈들이 그 짓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놈 분명히 문제 있다고 봤죠. 그리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아이들이 진술한 내용에 있어서 이게 흘러가는 패턴이 패턴이 더 거의 유사해요. 근데 이게 정말 곤란한 게 미성년자 애들한테. 네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성인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순서를 진술받기가 정말 힘듭니다. 네.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아동상담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통하고 가능하면 여자 경찰관을 시켜가지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진술을 획득하거든요. 네. 정말 아이들 사건은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건 하여튼 저 B라는 사람이 이 C를 얘기했고 C의 특징을 얘기했으니까 또 C에 대해서 전과조회를 했더니 심스로 전과조회를 했더니 구속됐다가 미성년자 강간죄로 구속됐다가 5월 8일 날 출소한 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요놈 사진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요놈 사진 뽑아가지고 이것도 참 곤란한 경우예요. 경찰은 이제 비슷하다고 봤을 거예요. 그런데 사진상에 나온 거는 전신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사진상에 나온 건 전신이 나오는데
심스를 통해서 동일수법 전과자로 이 사람 얼굴을 본 거 얼굴 머그샷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눈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전체 뉘앙스만 겨우 알까 말까지. 그럼 이 경우에 보여줘갖고 딱 단정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아프지만 피해당한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은 얼굴 봤잖아요. 이럴 때 수사할 때도 되게 참 이게 고통스러워요. 문제가 뭐냐면 부모들이 일단 아이들한테 다시 사진 보여주는 걸 거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이해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아이들이 이사 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 경찰들하고 연락을 끊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협조를 해주는 몇몇 아이들한테 오히려 막 더 사진을 이렇게 많이 내밀다 보니까 이 아이들한테 더 피해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요. 애들 상대로 이 아저씨 맞니? 하고 경찰이 다이렉트로 가서 물어보면 절대 안 돼요. 아, 네. 부모님 동의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어보기 전까지 각종 환경 여건 조성하는데 또 시간이 꽤 걸려요. 맞아요. 아이의 그 충격받은 아이의 상태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 의견 반드시 들어야 되고 하여튼 이거 부작에 제가 이거 내용 알아보니까 힘들었답니다. 이거 부모 동의 받는데도 거부한 사람 많아요. 11건 중에 부모 중에서 뭐 한 7, 8분은 안 된다. 애가 지금 그놈 얼굴만 생각해도 자다가 경기하고 밤에 오줌 싸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데 이 사진 애 보여주면 악몽이 애가 되살아나가지고 안 된다 그러고 반대한 부모가 7분인가 그랬대요. 11건 중에. 전 실제 그 연세 마포 성폭행 사건에서 모든 피해자들이 다 보길 거부하고 딱 한 피해자만. 충분히 이해가 가요. 네, 진짜 근데 그때 저도 계속 막 이 사건 다루다 보니까 제가 막 트라우마가 겪은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피해자들은 진짜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애기잖아요. 더더군다나 애기잖아요. 애들이 그 악몽 때문에 잠자다가 악몽 꾸고 오줌 싸고 막 이런 아이들인데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이 사진을 이 C라는 놈 이 새끼 사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보면 애들은 안단 말이에요. 피해 당했기 때문에 경찰은 CCTV로 대조가 안 되고 보여줘야 되는데 큰 고민했다고 그래요. 정말 뭐 아동 상담 심리 전문가 뭐 등등 해갖고 여러 번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부모님들만 또 따로 만나서 협조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승낙받은 이제 부모님. 부모님이 이제 능동적으로 잘해주신 거죠. 그 부모님 동의하에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서너 명이 이 사람 맞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맞다고. 그러면 이제 이건 범인 이 새끼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범인 특정된 겁니다. 전담반 편성한 지 두 달 만입니다.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무능에 대해서 욕이 나오고 난리 버거지가 날 때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 어쨌든 지금 출입국 금지부터 시켜놔야 되잖아요. 그거 당연하죠. 이 새끼 또 이제 일단 특정됐으니까. 네. 그래서 딱 보니까 국내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출입 금지를 시켜놓고 가족도 출입 금지를 시켜놓으려고 딱 봤는데 이때 이 김땡땡의 동생이 필리핀으로 나갔다 왔던 네. 흔적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은 국내에 있는 걸로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봤더니 얘 남동생이 9월 1일 날 필리핀으로 나갔고 9월 8일 날 다시 우리나라 들어온 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동생까지 다 조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나갈 일이 없는데 이렇게 확인이 된 거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핸드폰 그 동생의 핸드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핸드폰이 그러면은 사용이 필리핀에 있었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사용된 건지 한번 보자. 네. 그랬더니 동생은 핸드폰이 국내에서 계속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쓰고 경찰이 왜 이 동생이 9월 1일 날부터 9월 1일 날 필리핀으로 출국하고 범인의 C의 동생이 9월 1일 날 출국하고 9월 8일 날 들어온 거를 경찰이 알게 됐냐면요. 사실 동생도 얼굴이 유사할 수 있어요. 네. 이 범인 C하고. 맞아요. 형제니까. 그러면 만약에 C라는 사람은 지금 못 잡았지만 그 사람 잡았을 때 내가 아니라고는 동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도 조사를 같이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랬더니 출국 사실 입출국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두 사람의 휴대폰 수사를 경찰이 했겠죠. 네. 범행 그 시간대에 그 장소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봤더니 동생 같은 경우는 그러면 9월 1일 날 가서 8일 날 왔으면 일주일 저 필리핀 있다 왔잖아요. 네. 근데 그때 휴대폰 통화 내용을 보니까 서울 시내에서 택시 운전하고 있어요. 이건 이상하다고 경찰이 본 거예요, 이거.
이게 왜 그 당연히 저 그 택시 운전하고 있으면 국내에서 휴대폰이 터져야 되는데 필리핀 가 있는 걸로 나오냐 말이야. 아 이거 경찰이 이거 이상하다. 실제 동생이 필리핀 나갔는가 이거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확인을 해보니까 이 김 씨가 동생 여권으로 맞아요. 필리핀을 갔다 왔던 거예요. 이게 이 새끼가 아마 가족들도 맨날 사고나 치고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단절된 것 같아요. 관심도 없대요. 솔직히 이 C라는 놈에 대해서 C 이제 얘기할 것도 없지 김 씨죠. 네. 이 놈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아, 요 새끼가 동생 택시 운전하는 동생 그 여권하고 주민등록 그 훔쳐가지고 위조 여권으로 이른바 얘기하면 필리핀 여행 갔다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범행 직후에 이게 도망댕긴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 요 놈이 나간 거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됐고 이제 C로 특정한 거예요. 동생은 이제 용인 선상에서 택시 운전하는 동생은 이제 빼는 겁니다. 네. 빼고 아 이제 요 놈은 돈 떨어지면 가족한테 연락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얘가 강도범이나 절도범은 아니잖아요. 네. 오로지 미성년자 강간범이잖아요. 이런 놈들은 돈 떨어지면 가족한테밖에 못 구해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진짜 다행이었던 건 9월 9일 날 출국 금지를 이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9월 8일 날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행인 거예요. 만약 했는데 나가 있었어. 그럼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 전날 들어온 게 확인이 됐던 거예요. 네. 그리고 가족들한테 물어보니까 내놓은 새끼고. 내놓은 새끼고 이놈 범행 자체가 미성년자 강간이지 절도나 강도나 아니니까 재물범은 아니니까 어떤 형태로건 돈 떨어지면 집에 또 연락할 놈이라고 판단한 거고 경찰이. 네. 그렇게 가족들한테도 연락을 하겠다. 그리고 주변에 친한 사람들도 분명히 연락할 것 같으니까. 그렇지. 돈 구하려면 주변에 친한 사람들한테. 네. 얘는 절도나 강도할 놈은 아니니까. 그래서 주변 지인들을 탐문하던 중에 네. G라는 사람이 확인이 됐는데 G. 네. 김 씨랑 되게 친하대요. 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줘. 아 걔요? 걔 저 굉장히 도와주는 사람이 G 씨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마 도와준다면 도와줄 거예요. 돈 떨어지면 꼭 그 사람한테 그 저 받더라고요. 이걸 주변에서 살짝 얘기를 해준 거예요. 경찰한테. 네. 이 G와 김 씨는 13년 동안 아마 용돈 챙겨주는 뭐 각별한 사이였나 봐요. 뭐 이런 그 형님이 다 있어? 그러니까요. 그것도 뭔가 이상하죠. 이상하기는 뭐 지금 여기서는 말씀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본건하고 관계 없으니까 하여튼 G라는 사람은 이 범인 그 C 요 김가 요놈한테 13년간 동생처럼 돌보면서 용돈 주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이 사건 수사니까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그 G 씨를 잘 주목하면 되죠. 네. 왜? 요 C 요놈이 돈 떨어지면 G 씨한테 연락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잖아.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G는 경찰이 졸졸졸 따라다녀. G가 운영하는 사무실 집 근처에 형사 잠복하고. 네. G가 움직일 때 미행하고 그래요. 근데 미행하던 중에 이 G 씨의 부친이 사망을. 예. 예. 또 하필이면 또. 그 G 씨를 집중적으로 따라다니고 그 G 씨 집 주변에서 잠복한 이유는 요 김 씨, C 이 새끼가 연락하는 거 혹은 만나러 오는 걸 잡으려고 하는 건데 그 와중에 또 이 G 씨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네. 그럼 장례식이 올 거다. 그렇지. 이제 그래서 경찰이 아 요거 이 정도로 13년간 돌봐주고 돈 줄이면 이 새끼 분명히 저 병원에 올 거다. 그래서 병원에 또 전부 잠복 근무해요 형사들이. 네. 아 근데 안 와요. 안 왔어요. 아, 근데 그렇게 가까운 사람인데도 안 왔어요. 눈치 깐 걸까요? 이게 더 이상 계속 이제 언론에서는 어쨌든 압박 난리죠, 난리. 예. 또 이런 경우 스트레스 때문에 압박 때문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우려도 있다 보니까 더 이상은 수사팀에서 안 되겠다. 이게 분명 어쨌든 특정이 됐다 보니까 이거 일단 이제 그 말대로 까자 이렇게 된 거죠. 그거 그러고 경찰이 더 이제 그 마음 졸였던 거는. 범인을 특정한 상태에서 추적 중에 못 잡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놈이 또 딴 데서 또 유사한 범행을 또 해버리면 그때는 이제 경찰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이 새끼 저 다른 피해자 또 생기면 큰일 나니까 아예 9월 18일 날 공개 수배를 해버려요 전국에. 아. 그건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검거는 더뎌도 우리가 추적하고 인적사항 다 뽑아서 그 새끼를 잡는 거는 어렵지만 검거는 더뎌도 요 놈이 그 공개 수배를 하는 순간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고 더 이상 범행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선책이죠.
그래서 범인 새끼 전단지까지 작성해갖고 TV 언론에 다 뿌리는 겁니다. 그거는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한 이 경찰의 고육지책입니다. 네. 9월 18일 날 이렇게 공개 수배를 딱 했는데요. 다음 날인 9월 19일 날 예. 지인이라고 했던 G가, G가 경찰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G 이 사람도 사실은 경찰이 자기네 집 앞에 자기 사무실 앞에 잠복근무하고 자기 졸졸 따라다니는 거 몰랐어요. 몰랐는데 9월 18일 날 전국에 그 공개 수배가 되고 이름까지 딱 나와 버리니까 이 G씨는 당연히 알잖아. 제가 돌보던 놈이니까. 어? 이거 깜짝 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전화했는데 아마 내가 판단 건데 지한테 이 C 이 김가람이 전화한 거예요. 아니면 지가 전화했을 거예요. 지들끼리 연락이 되니까. 너 엄마 지금 저 아동 성폭행범으로 지금 저 TV 신문에 도배가 됐는데 너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전화했겠지. 그렇죠. 네, 그러면서 너 이 새끼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놈이 아 그럼 저 자수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지가 경찰에다 전화한 거예요. 그게 공개 수배 하루 만이에요. 참 이게 다행입니다. 네. 네 전화해가지고 요놈이 그 내가 돌보는 요놈이 그 자수를 하기로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나를 좀 만난다고 그랬다. 그 나 만날 거니까 거기서 이놈 잡아라. 이때는 협조해 준 거예요 지가. 네. 그래서 성혜석 반장이 나가요. 그 지 씨하고 같이 약속 장소로. 네. 그때 갔더니 아 김 씨가 갑자기 뭔가 낌새를 쳤는지 지 씨한테 아 우리 약속 장소 여기 말고 딴 데로 바꾸죠. 형 다른 데서 봐요. 라고 하면서 장소를 갑자기 바꿉니다. 맞아요. 갑자기 바꿨어요. 그래도 이제 그 또 다른 장소가 있으니까 네. 거기 가서 또 싸닥 가서 잠복하고 있죠. 10분 정도 지나니까 그 길가 택시가 하나 딱 오더니 거기서 그 새끼가 딱 내리는 거예요. 네. 이 형사들 몇 팀이 있었겠죠. 안에 성혜석 반장이 있고 밖에는 또 길가에는 차에서 내리면 낚아챌 사람들 뭐 다 있었겠죠. 범행하고 나서 넉 달 만에 검거한 겁니다. 이 새끼는 진짜 이거 천하의 죽일 놈이거든 이거. 이거 진짜 애 먹었을 겁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 이거 검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라는 사람이 어찌됐건 자기가 13년 돌봐주던 놈이지만 검거하는데 저 도움을 준 겁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만나서 자수하겠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 돈 받으러 오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아 이제 내가 자수하기 전에 나도 좀 씻고 뭐 좀 먹고 할 테니까 좀 돈 좀 주세요라고 네. 하는 거죠 사실은. 맞아요. 그렇게 온 건데 그거 가지고 이제 내뛰려고 했을 수도 네, 있거든요. 네, 그걸로 이제 그러니까 도주하겠다는 거죠 그 돈으로.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5월 24일 범행 이후 넉 달 만에 그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폭행했던 이 새끼를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런 이거 이건 쓰레기라 그런 얘기도 부족해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이거야말로 정말 인간 아니에요. 네. 이건 사실은 솔직히 할 수만 있으면 이런 놈은 정말 합산형에 의해서 미국 같으면 징역 한 내가 생각할 때 한 500년 떨어질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놈 범행에 대해서 한번 차례대로 쭉 보자고요. 2000년도 사건까지 해서 총 12건입니다. 2000년 진짜. 10월 14일 용산에 있는 모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인데요. 교내 급식하는 건물 뒤에서 성폭행을 차 안에서 이 학교 안에서 네. 그걸로 이 새끼가 교도소 수감됐다 나온 거거든요. 네. 그 건으로 이 건이 심스에서 나오는 바람에 이놈 특정하는데 유리했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 첫 범행 그 5월 24일 날 그 네. 양호실 이불 갖다 준다고 하면서 유인해 가지고 성폭행 한번 했죠. 그 다음에 봅시다. 5월 24일 그 다음에 네. 6월 4일 네. 6월 8일 네. 6월 20일 7월 3일, 7월 18일, 7월 20일, 7월 22일, 8월 3일, 8월 8일, 8월 10일. 인천 쪽에서 10건, 경기 쪽에서 뭐 5건 해갖고 총 15건이래요. 9살부터 17살까지 아이들 11명이라고 합니다. 이거 죽일 놈의 새끼 이거. 이런 놈 거세형해야 되는데 말이야. 출소한 지 16일 만에 첫 범죄를 하는 건데요. 그렇죠. 아이들의 폭행까지 이어지고 아이들한테 진짜 폭행도 많이 가했더라고요. 이 새끼가 이 차를요. 8월 아까 10일 날 이제 마지막 범행이에요. 8월 10일이. 네. 8월 10일 날 마지막 범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중고다중차 매매상에다가 그 차 팔았어요. 그 이후부터는 차 안 타고 댕겼대요. 차 안 타고 댕기니까 어떻게 보면 차가 없으니까 이 새끼는 차를 가지고 있어서 기동력이 있어야지 애들 납치해서 유인해서 차 안에서 성폭행했잖아요. 네. 차가 없어지니까 8월 10일 이후로는 범행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게 2000년도 범죄 때 차 없이 그 건물 뒤에서 성폭행을 했을 때 자기가 검거가 된 거잖아요. 근데 후에 차량을 이용했을 때 자신이 안 걸렸잖아. 계속. 안 걸리다 보니까 그 후에 이 사람한테는 아 내가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잡힐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10일 날 마지막 범행하고 그 이후로는 이 새끼가 이제 그 추가 범행은 없었던 겁니다. 차가 없으니까. 네. 뭐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인천 쪽 연안부두 쪽에서 그 직업 소개소 아마 네, 네. 통해서 꽃게잡이 같은 배도 탔다고 하더라고요. 덕적도 들어가가지고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네. 한 보름간 꽃게잡이 이 배를 탔던 모양입니다. 이 새끼 그 꽃게잡이 배 타면서 저 사고 나가지고 잘못됐으면 이 새끼는 안 될 뻔해서 진짜 살아서 잘 걸렸습니다 이 새끼는. 네. 그리고 인천으로 다시 돌아왔죠. 네, 그래서 아마 이때도 이제 자꾸만 겁이 나니까 그때 아마 동생 여권을 가지고 그 필리핀 도주한 거구나 그게 일단은. 네. 근데 아마 돈이 없었겠죠 거기서 네. 계속 생활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9월 8일 날 입국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9월 18일 날 공개 수배되자 9월 19일 날 이제 G에게 자수 의사를 밝힌 거죠. 그리고는 이제 장소 이동해서. 만나기로 한 데가 발산역이에요. 발산역. 네. 발산역에서 경찰이 딱 현장에서 체포했고 이 새끼는 범행 다 시인했죠.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꼼꼼하게 수사하는 과정은 좀 지난하고 힘들었지만 이놈이 빼도 박도 못하는 범인이니까요. 네. 이거 요 놈은 저 인천청 광수대 강력 2반에서 그 형사들 이름은 그 네. 강윤아 형사 같은 경우는 이 사건 해결해갖고 특진했어요. 네. 그다음에 주문석 형사, 김영만 형사, 정승연 형사, 성혜석 반장, 최부원 형사. 뭐 징역 몇 년? 징역 15년 받아서요. 네, 내년 9월 아니라 올해 9월. 올해나 올해. 네. 2020. 네. 그래서 범행 당시 때 이미 전과 19범이었다고 하고요. 자신이 성적 컴플렉스로 인해서 여성 성인 여성을 상대로 할 수가 없어서 어린이 상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조두순 사건이 되면서 이 김 씨가 이름 다 나왔죠. 이거 인적상 사실 네. 다 까졌어요. 네. 김 씨 얘기가 나왔고 또 한 사람이 이번에 2021년 4월에 마포하고 용인에서 했었던 여아들 성폭행 사건 범죄자도요. 이모 군도 이모 씨죠. 이모 씨도 2021년 4월에 출소합니다. 지금 그 성범죄자 새끼들이 내리 연장 나오네. 네. 저 이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면담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분석했던데 2021년 4월 올해 나오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네. 네, 여기도 지금 6건을 했다고 아이들 10세부터 13세 아이들을 차량으로 이용해가지고 비슷하네. 네, 했던 사건인데 여기도 올해 나와요. 이놈도 지금 이번 사건에 이 김 씨 이놈도 올해 금년에 나오죠. 네. 15년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나온다고? 네. 지금 영국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성년자든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그 아마 영국의 34살인 조셉 맥칸이 재판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재판에서 37개 혐의가 인정되긴 했대요. 피해자들 나이도 뭐 11세에서 71세로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받은 형량은요. 최소 30년의 징역형과 함께 33개의 무기징역형을 동시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마다 다 무기징역, 무기징역. 하나씩 하나씩 다 때린 거네. 네. 우리도 이거 하나하나 다 때리면 이거 무기가 아니라 이거 평생 있어도 못 나오지. 우리는 그 미성년자 어린애 강간 사건 하나에 1년씩이네요. 네. 1년 좀 넘은 결국은 뭐 이렇게 따져보면 평균 내가지고 따져보면 그런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영국은 그렇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합산형 해가지고 강간 그 11건이면요. 적어도 110년? 건당 10년은 떨어질 거예요 아마. 근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 캐나다나 이런 데서는 종신형이에요. 네. 예, 네, 이거는 차이가 좀 있죠. 이거 쓰레기. 이거는 나오면 감시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요. 아까
이 김모 씨 같은 경우도 출소하자마자 16일 만에 첫 범죄가 이루어지고 연쇄로 계속 11건이 된 거고요. 제가 했던 사건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도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소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거의 재범률이 너무 높아요. 이미 성인 여성들을 상대로 자기네들이 성적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거라서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이걸 억누를 그러니까. 수가 없기 때문에 재범률이 더더욱 높아요. 감시 잘해야 돼요, 이거. 진짜 잘해야 돼요. 이거 내가 볼 때 조두순이 못지않게 지금 올해 겨나오는 요 두 놈 신경 써야 됩니다, 이거. 경찰에서도 이거 아마 이거 사태의 심각성 알겠죠? 네. 감시 아마 철저히 할 겁니다, 이것도. 아, 갑자기 그 피디님 보내준 이 기사 읽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고 둘 다 지금 심지어 제가 면담했던 사람이 그때 당시 전 못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오잖아, 올해. 저도 찾아보다 깜짝 놀래가지고 김 씨 재판에서 1심 재판부가 했던 내용인데요. 2000년도에도 어린이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의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기 때리려고 했나 이네? 네. 피해자들이 평생 동안 지니고 살아갈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더해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시켜야 함이 마땅하다. 이어 다만 경찰이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서 더 이상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에 검거된 자수로 쳐졌다 이거네. 네. 그게 무슨 자수야. 이후에 김대우 건 같은 경우도 인적사항이 드러나가지고 했는데 자수를 안 쳐줬잖아요. 네. 그렇게 자수한 이후에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정상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그러면서 김 씨 이후 항소했으나 기각돼서 15년형이 확정되고 복역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자수가 된 거고요. 네. 네. 그 수사에 협조했기 때문에 참작이 된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하여튼 짜증나요. 저는 이 11명의 아이들 있잖아요. 총 12명이죠. 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가 갑자기 확 올라옵니다. 예. 이래서 어떻게 보면 성범죄 천국이라는 소리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를 그 어린아이들 사람입니까? 이런 것들 진짜 이 동의 받아가지고 거세형해 버려야 돼요. 동의 받아서 거세형해야 됩니다. 두 번 다시 사용 못하게 거세형해야 돼요. 네, 뭐 물리적 것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성년자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면 독일 같은 데서는 본인 동의 받아갖고 물리적으로 거세형하잖아요. 근데 교수님 이게 사실은 소아기호는 소아 아이들을 건드리는 아이들은 화학적 거세도 의미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요. 저는 진짜 아이들 건드린 사람은 진짜 평생 격리시켰으면 좋겠어요.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이런 쓰레기들은 정말 없애야 돼요. 하여튼 뭐 이 사건 그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사건 저 뭐 수사 과정부터 쭉 하다가 꼭 막바지에 형량 얘기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끝나게 되는데요. 네. 이게 저희가 이거 하면서 저희가 선정하는 사건이 그렇다 보니까 판사들의 형량이 우리 감정상 마뜩치 않다. 이제 그건 맞아요. 근데 뭐 다른 여타 사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슨 우리가 판사를 비난하려고 작정하고 사건을 뭐 선정해서 여기 그 방송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아, 정말 그 양심적이고 열심히 하는 판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판사는 제가 보니까 여러 부류가 있겠어요. 공무원 다 똑같아요. 맞아요. 네. 죽으나 사나 그냥 누가 알아두거나 말거나 그냥 한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한테 부여된 권한과 의무에 의거해서 착실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이거 언젠가는 다뤄야 될 얘기지만 전관 변호사님들 그분들의 노비 때문에 형량이 값으로 매겨지는 거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적어도 일선에 근무할 때 이 전관 변호사들에 의해서 이 사건이 장난쳐지는 거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런 부분, 뭐 아니면 판사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뭐 이 사건 관련돼서 이런 유형은 나는 형량 적게 줘, 이런 유형은 난 형량 많이 줘 하는 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
예. 뭐 그렇게 보겠는데 우리가 뭐 판사 비난하려고 이 방송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저희가 선정하는 사건, 그 사건의 형량이 본의 아니게 정말 나쁜 놈이면 비해서 너무 형량이 좀 싸다. 너무 디스카운트 파겐세일 많이 해주셔가지고 속상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해요. 근데 절대 그 절대 다수의 판사를 지칭하거나 그들을 욕하고자 하는 방송은 아니라는 거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 두 사람 올해 나옵니다. 조두순까지 네. 포함해서요. 저희가 계속 눈 뜨고 지켜봐야 될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예. 네. 교수님. 예,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이름이 좀 깁니다, 교수님. 효자손 Q 초록잎 홍합 크림입니다. 일명 바르는 파스라고 보시면 돼요. 파스 크림. 네, 파스 크림. 그래서 우리 파스 붙이면 떼었다 붙였다 아프잖아요. 아프지, 아프. 네, 근데 이거는 튜브 타입으로 돼 있어서 뭐 무릎이라든지 관절에 짜서 바르면 진짜 시원합니다. 효자손 Q 초록잎 홍합 크림. 이건 아마 이제 초록잎 홍합에서 추출한 그 이 성분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이만해요. 파란 그 저 홍합인데 이렇게 커요. 아. 실제로 봤거든요. 내가 호주 이쪽 갔을 때도 관절이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그 효과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그 뉴질랜드의 마오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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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근데 마오리족 보면 이렇게 확 움직이면서도 관절이 굉장히 유연한데요. 사실 그 사람들 살은 네. 이렇게 쪄 있는데도 관절에 정말 이게 좋은 제품인데 그걸 바로 함유된 성분들을 옮겨서 만든 게 바로 이 크림입니다. 수원대학교 생명공학과 정종문 교수님하고 벤스랩 중앙 그 연구소가 공동 개발했다고 하고요. 약국에서 그 파는 그 뭐 유명한 그 제품들 이점에 게 네. 어떤 거는 바르면 막 후끈후끈해지는 거 있어요. 그거는 어떤 효과냐면 뭐 이 자극적인 어떤 온열감을 줘가지고 감각을 마비시켜서 이 통증에 둔감하게 하는 이런 치료법 형태거든요.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건데 이거 꾸준히 바르면요 목이라든지 어깨 뭐 팔다리 이런 관절 쪽 이거 상당히 그 효과가 있고 통증이 그 누그러지는 그런 게 있어요. 전 뭐 허리하고 어깨 쪽 그 팔 쪽하고 망가진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바르다 보니까 아 정말 좋아요. 근데 이거 특허까지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기존에 나와 있는 파스 같은 건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피부 건강을 많이 해치는데요. 여기 이 성분, 이 크림에는요. 특허 성분 벤두하고요. 발효 동백 오일을 들어가서요. 피부 건강까지 다 신경 써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진짜 실제로 피부가 엄청 건조하거든요. 근데 이 크림 바르면 아침에 일어나도 촉촉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거 바르고 있으면 그 시원해지는 느낌 분명히 확실하게 들어요. 그리고 효과 생각보다 은근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게 실제로 체험해봐야 알잖아요. 해보신 분들이 구매도 많이 하고 이 후기 좋다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효과에 얼마나 자신이 있냐 하면요. 정품하고 샘플을 같이 보내주신대요. 샘플을 써보고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면 바로 100%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은요. 네이버에 베니아몰이라고 쳐보시면요. 그 검색이 딱 뜬나 봐요. 거기서 주문하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0505-820-0888입니다. 또 사건 의뢰 구독자님한테는요. 추가 할인. 증정 혜택. 사건 의뢰 구독자입니다. 꼭 메모 남겨주세요. 안 남겨주시면 이거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꼭꼭 남겨주세요. 분명히 효과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고 아예 안 좋다 싶으면 환불하시면 되니까요. 마음껏 구입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